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 40만 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60회 한능권 시험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빡세게 열심히 하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남은 기간에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느냐. 바로 여기 교재 보시겠지만 이주구장 심화 교재가 있습니다. 자, 이주구장 교재는 선지를 중심으로 정말 컴팩트하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주 동안 개념을 완벽히 마무리하시고 남은 2주 동안은 저희 에듀윌 올기출 교재로 계속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요,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순서 나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뭐 가나다라 이렇게 순서 나열 문제도 많이 나오고, 가나다가 있고 가운데 가와 뭐 나중에 다를 얘기하고 중간에 나에 들어가는 사이시계를 묻는 문제, 그런 것들 대비하려면 여러분들 순서 나열이 나오는 이런 사건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나열 문제로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들로 뽑아서 정리를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삼국 시대 삼국 항쟁기에서는 일단 고구려를 살펴 볼 건데요. 고구려의 4에서 6세기. 일단 먼저 고국 원황이 딱 나옵니다. 고국 원황이 나오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근초공황한테 죽었죠. 그래서 고국 원황은 원통에 할때이 원자를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고국 천황도 있단 말이에요. 고국 원황보다 그 전에 나온 왕이 고국 천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왕 순서를 좀 읊어보면 태고, 미고, 소광장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이 앞에 태고, 태조왕 다음에 고국 천황, 고국 천황이 그 앞에 있어요. 고국 천황은 진대법. 그런데 고국 원황은 원통하게 죽은 거밖에 업적이 없어요. 그냥 사망한 게 업적입니다. 그래서 고국 원황은 죽어서 원통해!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누구한테 죽었다? 근초공황에게 전사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초공황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사망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자주 나오는 이제 빈출왕은 바로 광개토대왕인데요. 광개토대왕의 연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연호입니다. 영락.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영락이라는 연호로 사용했다. 그럼 광개토대왕이죠. 신라의 친입원 왜를 격퇴했다. 요게 딱 연도가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광개토대왕이 이제 5세기 인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왜를 격퇴했다. 가야도 쇠퇴하게 됐다. 힘이 약해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간섭이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도와줬으니까. 자, 그다음에 장수왕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광개토대왕 다음에 장수왕이죠. 장수왕은 5세기 때 최고 전성기를 노린 왕입니다. 최고 전성기. 왜냐하면 한강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장수왕이 평양천도를 하고 그리고 한성을 함락시켰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백제의 어느 왕이었냐면 이제 개로왕 하면서 죽는 거예요. 아까 고국 원황은 원통이 하면서 죽었죠. 이번에는 백제 개로왕이 괴롭다, 괴로왕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백제 괴로왕을 사망시켰다. 요거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한강을 차지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제는 괴로왕이 죽고 나서 문주왕으로 넘어가면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한강을 뺏겼으니까 웅진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왕식인데요. 영양왕식인 게 6세기 시기입니다. 자, 보시면 영양왕은 한강을 이제 뺏겨가지고 어떻게든 한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영양왕 때 한강을 뺏긴 부분은 바로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과 연결을 해줘야 되죠. 우리 성왕 같은 경우에 나중에 백제 성왕이 이제 그 배신을 당하잖아요. 관산성에서 전사한 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영토 회복을 위해서 온달도 요즘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아차산성이다. 지금의 아차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온달도 활약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영양왕 때또 나올 수 있는 선지에는 이문진의 신집 5권 역사서입니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고국원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영양왕 요 순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국원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영양왕은 조금 낯설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영양왕. 쭉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백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의자왕의 신라 대야성 공격, 요게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야성에서 바로 김춘추의 딸
김품석, 김품석은 김준추의 사위, 품석 부부가 사망하였다. 뭐 김품석 나오면 아 김준추의 딸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나당 동맹을 맺었구나. 그렇게 인과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백제장군 윤충이 활약을 합니다. 백제장군 윤충이 대야성을 쳤어요. 대야성은 원래 신라의 성입니다. 이 대야성을 공격해서 김품석 사막. 김춘추의 사위다. 뭐 품석 부부가 사망하였다. 그래서 참고로 이 시기는 신라의 선덕여왕 때입니다. 그래서 대야성 함락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나당 동맹의 원인이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복수하잖아요. 김춘추가 나당 동맹 맺어가지고 내 딸을 죽인 백제는 내가 멸망한 거 보고 죽는다. 백제 멸망한 거 딱 보고 그리고 이제 김춘추 사망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백제 멸망이 되겠죠. 황산벌 전투라고 나옵니다. 가끔 이 황산벌 전투가 황산 전투라고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황산벌 전투 때는 신라 김유신과 이제 관창은 화랑이죠. 어린 화랑이었던 관창이 활약했다. 그럼 김유신하고 누구랑 싸웠겠어요? 바로 계백이죠. 계백. 황산 장군 하면 계백하고 김유신. 계백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장군인 거고. 그래서 결국엔 사비성이 함락됐어요. 백제 멸망했죠. 그럼 백제 멸망 다음에 나올 순서는 백제 부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백제 부흥운동, 복도의 검은 바람, 복신, 도침, 흑, 풍 이런 식으로 복신 도침 그리고 흑치상제 부여풍 복도흑풍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흥운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백강전투에서 진압이 됩니다. 백강전투에서는 왜 지원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백제부흥운동은 백강전투를 끝으로 마무리.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했어요. 고구려 평양성 함락으로 멸망을 했죠. 그 이유는 연개소문 사후에 지도층이 내분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또 고구려도 부흥운동 해야죠. 고구려 부흥운동, 검고안, 검모장, 고연무, 안승이 있는데 안승은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안승이 보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보덕국을 어디다 세우게 되냐면요. 지금의 익산, 금마저에 세우게 되는데 이거를 세우는 걸 또 도와준 게 바로 문무왕의, 신라 문무왕의 또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할 때 뭐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안승이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웠다. 금마저는 익산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야성 공격, 백제 멸망, 백제 멸망하면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하면 고구려 부흥운동 요 순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신라 말의 본기인데요. 요것도 자주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바로 진성여왕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난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먼저 김원창의 난. 자 김원창의 난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안 된 거야 이러면서 웅천주도도 김원창의 반란이라고 나옵니다. 이 시기는 이제 통일신라라고 할 수 있겠죠. 통일신라 헌덕왕 때 김원창의 난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장보고의 난은 왜 우리 딸을 왕비로 안 만들어준 거야 이러면서 장보고의 난 청해진에서 이제 장보고의 난이 있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성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요 두 시기가 바로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 자 그런데 이 진성여왕인데 진성여왕 시기에 두 개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연도는 암기하시지 말고 참고만 하세요. 원종과 애노의 난은 889년 889. 자 그리고 적고적의 난은 896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 다음에 적고적의 난이에요. 자 다시 김원청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붉은 바지 입고 적고적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런 순서예요. 진성여왕 때 두 번이나 일어나잖아요. 진성여왕 때 이런 사치가 심해가지고 세금을 독촉해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889, 889, 구해줘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고 896,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난. 연도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의 순서가 나온다면 김원창, 장보고,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고려의 왕가 제도입니다. 고려는 앞부분 왕 순서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물론 조선도 왕 순서에서 많이 나오지만 특히 고려가 진짜 많이 기출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광종 때문에. 광종을 묻는 문제에서 특히 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고려 왕 순서는 좀 외워주면 좋아요. 제가 앞글자만 얘기해 본다면 태, 해, 정, 광, 경, 성 이거거든요.
자, 그럼 태, 혜정. 혜정은 혜종과 정종은 사실 별로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중간에 껴있어요. 예를 들어 정종 같은 경우 이 뒤에 나오지만 광군을 설치했다 그 정도. 좀 태, 혜정, 광경성. 지금 여기 그대로 있죠. 다시 태, 혜정, 광경성 요 순서 외워주시고요. 자, 태조 왕건 때 업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나머지는 다 종종종이에요. 태조 왕건만 고려는 태조 왕건만 조고요.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만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태조 왕건은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자신의 이렇게 고려를 세우고 이런 데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역분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신간 제도는 신라 김부, 신라 경순왕이 이제 그냥 신라를 갖다 바쳤을 때 너가 경주의 사심이 되어라 라고 1호 사심으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사신간 제도는 신라왕 그 경순왕이 이제 김부잖아요. 김부에게 경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좀 견제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족을 좀 포섭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신간 제도 있고요.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신다면 기인 제도도 있습니다. 호족들의 자식들을 개경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인질로 삼는 거죠. 그게 기인제도였죠. 자, 훈효십조는 누구에게 남긴 거예요? 역대 왕들에게 남긴 거예요. 왕들에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 뭐 태조 왕건의 가르침. 자, 그 다음에 정계개백요서는 관료들에게 남긴 거예요. 관료, 개백요서, 관료라고 기억해 주시고, 훈효십조는 왕에게 남긴 태조 왕건의 유언이다. 자, 광종은 정말 역대 기출왕입니다.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광종은요, 쌍기의 과거제도, 과거시험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자, 그리고 억울한 노비들을 풀어주고, 이런 거, 노비 안건법,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서 그 양인이 되면은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고, 이것은 즉,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그래서 과거제 노비안거법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광종의 제위보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제위보는 빈민구제기금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종으로 넘어갈게요. 경종의 업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시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 시작한 전시가다. 뭐 시정전시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성시경으로 막 외우라고 했었어요. 시정전시가 경종. 그래서 성시경시 생각하면서 시정전시가 경종. 자,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을 하는 게 바로 전시가 제도 시작입니다. 자, 성종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왕이 뭐냐? 그럼 태조 왕건 다음으로 경종, 광종, 그리고 성종인데 성종도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종하고 성종은 둘 중에 다 나오거나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성종 같은 경우에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강화합니다. 기승전 유교. 시무 28조에서 그랬어요. 이 유교는 치국의 도고 불교는 수신의 도다. 하지만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게 더 급선무다. 그래서 유교를 강화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종 때 유교 강화하면서 이때 국자감도 설치하고 그러면서 저 12목 이 최승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이런 식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종 때 이제 12군데에다가 12목에다가 목사를 파견합니다. 성종 12목 지방관 파견했다 기억하시면 돼요. 성종 12목 최승로 시무 28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태해정 광경성 이 순서와 각 업적들 여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단독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당연히 왕 순서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거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의 침입, 거란의 침입 부분인데요. 자,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정종 때 광군 얘기했죠. 광군은 거란 침입 대비 부대입니다. 자, 정종의 광군. 자,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어요. 자, 광군을 만들었어. 근데 1차 침입 때는 거란이 침입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고 소심하게 해가지고 아 서희가 아 얘네 우리랑 교류하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외교 단판으로 끝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성종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 성종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성종 때 자 성종의 시옷을 기억하시고 서희의 시옷을 기억해 주세요. 성종
서희. 자, 성종 때 서희의 외교 단편으로 강동 육주를 얻었다.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빨로 땅을 얻었다. 서희의 외교 단편 강동 육주 성종 때입니다. 거란의 1차 침입. 그리고 나서 2차, 3차 침입은 모두 현종이에요. 그렇죠? 현종, 현종. 자, 현종 때 2차 침입 때는 강조의 정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했잖아요. 이때 양규가 개경까지 함락됐지만 양규가 활약을 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규주대첩 너무 중요하죠. 강감찬의 규주대첩. 자 그리고 나선 이후에는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하는데 개경에다가 나성을 축조하고요. 나성은 띄엄띄엄띄엄 천리장성을 연결해서 강동육주로 포함해서 압록강부터 이렇게 쭉 영음만까지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 침입 대비해야지 광 그래서 광군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1차는 서희의 외교 단판 2차는 강조의 정변으로 양규 격파 3차는 귀주대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자주 나왔었고요. 자 정묘호랑과 병정호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반정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이 폐위되고 나서 이제 인조반정이 되는 거잖아요. 광해군을 쫓아내는 거. 광해군이 아웃됐을 때 북인도 같이 아웃. 자 인조가 즉위하고 나서는 친명, 명하고 친하고 금을 배척하는 서인들이 친명배금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금이 쳐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후금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 때 왜 나를 1등 공신에 세워주지 않느냐 그거죠. 이저 이괄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인조가 공산성으로 피란을 가요. 이 공산성은 공주산성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산성으로 피란 간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정묘호랑과 병자호랑이 있는데요. 요거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정묘호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금이 쳐들어온 것이고 병자호랑은 청이 돼서 쳐들어온 것인데 정봉수와 이립 복립, 복립 이런 식으로 정봉수와 이립 아니야 여러분 수립으로 외운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정봉수와 이립 우리가 무엇을 수립했다 수립했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정봉수와 이립은 정묘호란으로 기억해 주세요. 또 공교롭게도 정봉수의 정씨와 정묘호란의 정자 연결 가능하죠. 자 정묘호란 정봉수 수 넣으면 수립 이립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요 두 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용골 산성의 정봉수 그리고 이립 왜냐하면 김상용은 정묘호란 때도 도성을 지켰고 병자호란 때도 강화되어 순조했기 때문에 둘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상용은 양쪽에 다 들어가고 완전히 정묘호란에만 나타난 정봉수 이립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에서는 김준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김준용의 광교상 전투 너무 유명하죠. 자 다시 정묘호란은 정봉수 용교산성의 용골산성의 정봉수 이립 기억해 주시고 물론 김상용도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병자호란 때는 오히려 김상용은 병자호란 쪽에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강화도 순절 요게 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김준용의 광교상 전투 하지만 이제 결국 남하산성에서 사시불과 항전했지만 삼정도의 항복으로 굴욕을 당하죠. 자 인조반정 이괄의 난 당연히 후금일 때가 먼저니까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요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항일의병입니다. 자 항일의병은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의병 기억하시면 돼요.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하는 을미사변과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는 단발령 내 목을 칠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을미의병 최초의 의병이죠. 자 그래서 의병들을 자진해서 너희들 단발령 철회해줄게. 단발령을 고종이 철회했기 때문에 머리카락 안 자라도 돼? 그래서 이제 흩어진 거예요. 의병들 자진해서 이때 고종 권고할 때 요때는 고종이 악완파천 시기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권고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을사의병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을사늑약 때문이죠. 나라를 잃은 것과 같은 아픔, 외교권 박탈. 자, 그래서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민종식 같은 경우에는 이 민종식은 한번 충주가 됐었어요. 충주성. 그리고 최익현. 최익현도 중요하죠. 최익현, 지부상소. 그리고 신돌성 같은 경우에는 평민의병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정미칠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고종 강제 퇴위한 다음에 이어서 정미칠조약 맺고
정미칠주하게 이제 통감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차관정치, 그리고 이어서 돈이 없다 이러면서 군대 해산시키거든요.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위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이제 전투력 최대야. 그래서 이제 10선도 연합 의병부대를 만들고 서울진공작전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정미의병에서. 자, 그리고 이어서 남한대토벌작전으로, 남한대토벌작전은 이제 막 의병들을 막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을미, 을사, 정미, 을미사변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의병, 정미칠조약, 고종강제퇴위 군대해산 때문에 정미의병, 정미의병들이 이제 막 이제 군세력 최대다. 서울진공작전 하게 되고 이어서 남한대토벌작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순서, 의병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임시정부의 이동인데요. 이번에 임시정부의 이동에서 최근에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제가 좀 다뤘는데, 자, 1919년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 임정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이후로 이제 결국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2대 대통령 박은식을 올리지만 워낙 이제 고령이었기 때문에 박은식이 헌법을 바꿔서 결국에는 국무령제로 바꿔요. 이상용을 초대 국무령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무위원 집단지도체제로 27년에 바꾸고, 그리고 나서 32년에 항저우로 이동하는데, 1932년에 항저우로 이동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윤봉길의 의거가 성공했기 때문이죠. 윤봉길의 상하이 헝커우 공원의 의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프랑스가 그때 그 상하이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에 위치해 있었는데, 너희들 더 이상 실드 칠 수 없어. 방 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저우로 이동합니다. 항저우는 그 상하이에서 조금만 가면 항저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임시정부의 위기예요.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메뚜기 마냥 여기저기 이동하게 되는데요. 장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광저우로 가고 그 다음에 치장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를 암기하시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도로 나왔을 때 장사로 갔다가 막판에 광저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광저우만 좀 암기해 주세요. 항저우, 광저우 너무 비슷하잖아요. 항저우 다음에 광저우. 항저우 갔다 장사 갔다 광저우 갔다 치장 가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 반드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는 건 1940년 충칭이에요. 충칭은 지금의 중경 그쪽인데, 이 충칭이 사천성이 있는 데라 그 허거 이런 걸로 마라탕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임시정부가 가장 건물이 컸으며, 그러면서 이제 한국 광복군도 만들고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대일전 좀 보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해요. 충칭에 이제 정착을 해서 주석 중심으로, 김구를 주석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이끌어갔으며, 이제 한국 독립당은 이제 이 임정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군대가 많이 이제 다 정비가 됐으니 이제 일본과 싸우겠다. 자, 그러면서 건국강령을 먼저 발표하고, 조소왕의 삼균주의로 건국강령 발표하고 대일선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소왕의 삼균주의, 자, 그리고 대일선전 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충칭에서 막바지에는요, 주석 이제 부주석제로 바꿔요.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이 두 인물은 나중에 같이 남북협상하러 간 그 인물이죠. 1948년 4월에. 자, 이렇게 임시정부의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만주 독립운동 순서도 볼게요. 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둘 다 1920년입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6월에, 청산리 전투는 10월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요거 순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연도지만 6월, 10월. 자,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물론 뭐 안모의 국민의 군, 뭐 이렇게 최진동의 뭐 군무도독부군 뭐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홍범도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봉오동 전투 크게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청산리 전투로 이어지는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자,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이 크로스 콜라보 해가지고 크게 이기죠. 그리고 나서는 일본의 보복, 간도참변이 있었고요. 이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대한독립군단. 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었죠. 남아있는 이러한 독립군 잔류들을 모아서 군단이 된 거예요. 대한독립군단. 자, 명칭이 비슷하시겠지만 군단, 단자가 뒤에 붙어요.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저기 그 한흥동 그쪽으로 밀산부로 이제 이동을 한 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련으로 갑니다. 자유시 참변. 그래서 자유시 참변은 이제 토사구팽 당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적세군에 가담해서 싸웠지만 너희들 무장해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지휘권 다툼도 있었고 자유시 참변으로 위기를 겪다가 아 우리 뭉치자. 삼보 성립. 참정신 1923년부터 참이부 23년, 24년, 25년입니다. 참정신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1925년에 미스야협정 요건 여러분 연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925년에 미스야협정이라던가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은 너무 중요한 빈축 키워드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미스야협정은 독립군들 보내면은 두 당 얼마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 그런 중국의 군벌들하고 장조린하고 밀약을 맺은 거예요. 미스협정으로 이런 식으로 막 독립군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이 3부 자체도 원래 하나로 만들려다가 하나는 힘들게 되고 결국 두 개로 통합을 합니다. 3부 통합 국민부와 혁신의회. 자 그래가지고 이 국민부에서는 뭐 양세봉, 조선혁명군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혁신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청천, 한국독립군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봉우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이 있었고 삼부 성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자 이렇게 오늘 우리 현대사 그 전까지 근현대사 정도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순서 지금 배웠을 때 조금 약간 나 헷갈려 이런 부분 있으시죠? 자 지금 이죽구장으로 총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죽구장 교재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갑오을미개혁 거기 큰 단원 밑에 3개년 빈출 키워드가 있어요. 지금 동안 3년 동안 어떤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왔는가? 1위부터 막 5위까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1위는 반드시 외워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꼭 외워줘야 되는 우선순위.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찍어주세요. 여기 다 찍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1위는 공산노비법 폐지, 2위는 건양이란 연호, 3위는 과거제도 폐지, 요거 갑오개혁, 뭐 3위는 그 다음에 뭐 공동 3위는 홍범 14조, 5위는 교육 입국조서. 요 위주로 빈축 키워드는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이 키워드를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 빈출 2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게 몇 번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아 건양이 빈출 2위구나 한 번 더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맨 끝에는 기출선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로 나왔던 선지로 출연했던 내용들이에요. 한능검은 선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빈출선지 빅데이터로 아 이거 몇 회 나왔던 빈출선지구나 쭉 공부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홍범 14조 최빈출 5번 나왔다. 그리고 생소한 선지도 보고 가셔야겠죠. 생소한 선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생소한 선지 또 공부하시고 그리고 요거 쫙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빈칸 넣기 있어요. 빈칸 넣기. 그걸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죽구장에 우리가 또 부록 같지 않은 부록 정말 알짜 부록이 있는데 바로 엔드노트입니다. 이 엔드노트는 테마별로 뭐 근대를 살아간 인물, 빈출 인물들도 정리해놨고 문화재도 정리해놨고 뭐 그리고 뭐 사건별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또 복습하시고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갈 때 요 엔드노트 딱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엔드노트에 내가 모르는 거, 헷갈려하는 거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 엔드노트 빈칸 넣기 거기 좀 축약되어 있는 정리된 총정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을사늑약이에요. 여기 여기 을사늑약에 헤이그특사, 헤이그특사 인물 나 3명 외워줘야지. 뭐 그럼 이상설, 뭐 이준, 이위종 이런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내가 헷갈리는 내용 여기다 다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총 한 권을 딱 시험장에 들고 가는 겁니다. 두꺼운 책 들고 가지 마시고 요거 딱 들고 가셔서 마지막 총정리 하시라고 엔드노트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드노트 활용법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말 알차게 빡세게 이죽구장을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듀얼 이죽구장 교재로 합격하셨던 분들 교재가 너무 좋다 이런 댓글 진짜 많거든요. 저도 이걸 활용해가지고 주로 한능검 중수원 많이 하는데 진짜 이렇게 딱 컴팩트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 하시고 2주 뒤에는 올기출 문제로 여러분 또 정리하시고요. 자, 저랑은 언제 만나냐면 8월 6일 토요일이 60회 한능검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8월 4일 목요일 밤 9시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8월 4일 목요일 밤 9시에 라이브로 최종 점검 생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